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키움 증권요. 네. 11만 8,700원에 16%예요. 118,700원에, 16%.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증권주는 지금 반등과 지금 상승 분위기 한번 나왔을 때 탈출 안 하면은요, 좀 장기간, 오랫동안 물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말로 주식 붐, 주식 열광, 주식 뭐 돌풍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울리는 장세였단 말이에요. 그왜 그런가 하면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 동안 주식 계좌가 600만 개 만들어졌었거든요. 1년에 한 15만 개씩 늘어났던 거예요. 근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동안에 800만 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년 동안 15만 개가 늘어나던 계좌 개수가 이때 800만 개가 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하려고 들어오니까 주식회사들은, 주식 증권회사들은 수수료 얼마나 많이 챙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붐이 일으켜져가지고 거품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왔던 건데 지금 과연 사람들 주식할 만한 여유 자금이 있어 보입니까, 주변 보시면은? 아니면 먹고 살기 좀 힘들어 보이기 시작합니까?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궁핍해지고 이자를 내야 되다 보니까 카드값 밀리다 보니까 월세 내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데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먹고 사는 게 조금씩 형편이 그렇게 좋고 여유롭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시청자님도 그렇겠지만 주변 사람들 뭐 은퇴 자금들 전부 다 주식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 들어올 은퇴 자금들이 있을까 하면 그것도 조금 물음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앞으로 또 화랑이 올까라고 하면은 화랑 오기까지가 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이런 관련주, 증권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빨리 탈출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단기 반등 나올 때 탈출하는 게 베스트였는데 절대 안 됐으면은 지금 이제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까 봐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요즘에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수가 힘이 없이 만약에 이 자리 머물게 된다면 얘 아마 10만 원대까지 회복되는 것도 감지덕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 상황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11만 원대까지 복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뭐 예측하기는 힘든 거고요. 일단 여기서 머문다고 가정했을 땐 10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고 빨리 탈출하시는 걸전 추천드려 보고 싶어요. 장기로 가져갈수록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주가 네. 좀 하가에. 주가면서 안 하고 그냥 저 정리하는 걸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기로 들고 가면 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